쪽에 그림자라서 해서 받지 못한 것이 저한테는 아주 기회인 것 같습니다. 슬쩍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요즘 뭐 웬만큼 전화받고 그래도 뭐 두렵거나 별로 쫄지를 않는데 딱 저를 두렵게 하는 전화를 한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한대포 사무총장이지만 광성 아웃이야. 전화를 와가지고 이번에 뭐 종교개혁 500주년에 어떤 한인교회 개혁에 관하고 있어서 그랬다고 저보고 처음 문을 여는 좀 발제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 사람아 그런 거는 깊이 연구한 전문 학자가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목회만 좋게 하는데 그런 걸 할 수 있겠나. 그리고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은 내가 계약해야 될 개혁 대상이지 어떻게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겠나.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개혁 대상인 것을 얘기하래요. 아 근데 여기는 별로 웃질 않네 사람들이. 정말 그래서 저는 절대로 이렇게 뭐 선교사님 목사님에게 뭐가 사는 거를 아주 싫어해요. 왜냐하면 교인들보다 반응이 별로 없어서 불쌍하죠 좀. 아멘. 감정이 안 통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순종한 것은 제가 제일 아마 수준이 낮고 가장 기초적인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첫 시작에 기초를 깔은 거기 때문에 가장 수준 낮은 기초 위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얘기하시면서 발전을 시켜나가시면 또 놀라운 전문적으로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제가 그냥 순종하면서 감당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냥 뭐 생각을 좀 이렇게 종교개혁에 대해서 해보면서 제가 또 어쩌다 보니까 1988년부터 30년 동안 지금 한인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 그런 결과로 간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뭐 모든 게 다 좋아질 거라 생각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 성도들을 바라보고도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변질, 퇴행, 부패, 타락, 그래서 썩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변화되어지고, 진보하고, 성숙하고, 성장하고, 빠르게 발휘되어지는 그런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 그래서 그 잘못된 것들을 이 좋은 쪽으로 바꿔나가는 것 자체가 쉽게 말해서 개혁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개혁은 끊임없이 개인 속에서, 교회 속에서, 또 신앙의 역사 속에서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가나오의 자체들 우리가 얘기하는데,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슬로건을 제가 하나, 제 나대로 만들었거든요. 저도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세월이 가는 게 좀 두렵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은퇴도 해야 되고 노후도 보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런 슬로건을 만들었습니다. 세월 가나 혼인 잔치. 이 범등이는 놀라운 이런 기지 앞에서 가나 혼인 이 불안한 세대에 대해서 참 세월 가나 혼인 잔치 세월은 가나 가나 혼인 잔치 같은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가만 놔두면 변질되고 썩지만 포도주는 잘 보관하면 오래 나올수록 맛과 향이 더하고 진품이 되잖아요. 제 삶도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고 저는 아침마다 요구르트를 먹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이것이 발효균이 있어서
잘 발효가 되니까 우리가 아주 유익하게 먹을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그 안에 우리 신앙 안에 말씀의 본질, 그 내용이 항상 살아있어서 그걸 통해서 자신을 개혁하고 늘 변화를 추구하면 세월이 지나가도 잘 발효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겠는가. 제가 이제 종교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제가 그냥 깨달아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로 인한 개혁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종교개혁하면서 그 노뱀을 부숴버리죠. 그 노뱀은 과거에 그 불뱀의 광야에서 불렸을 때 장대 끝에 매달아서 쳐다보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살아났던, 그래서 아마 그거를 늘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교훈을 삼았고 또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그런 순종을 새롭게 했던 것이었는데, 나중에는 그 자체가 내용은 없어지고 우상화되고 그래서 분양했던. 그래서 항상 그 저는 늘 그런 생각합니다. 알곡과 껍질. 저는 무조건 껍질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껍질은 내용을 보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그 안에 있는 곡식이 만들어지기까지는 껍질은 너무나 중요하죠. 하지만 내용이 없으면 껍질은 아무것도 아니고, 또 내용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는 껍질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이 노뱀을 과감하게 부셔서 개혁하는 그런 것이. 그래서 성전 사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 흐르는 세월 속에서 환경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죠. 그 환경에 대응하면서 적응하면 살아야 되는데, 흠 없는 뭐 양이나 소를 바치다가 그런 것들을 제사장에 판결을 하고 그런 가운데서 아예 그냥 옆에서 그것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 그걸 인정해주고, 그래서 다시 뭐 돌아가서 양 받고 소 받고 필요 없이 왕복의 수도 없이 바로 이렇게 잘 들려줄 수 있도록 아마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었는데도, 그것이 이제 상인들과 제사장들이 결탁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이득이 오가게 되고 그러면서 강도의 불효를 만들었다고 하는 주님 말씀처럼, 그런 것들이 제가 전 어렸을 때 모태 신앙인데 쭉 성장을 하면서 또 제가 목회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 방면에 신앙생활의 그 유형 속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고 아버지의 집이고 이런 본질이 없어지고 다른 것들이 더 껍데기가 더 크게 확대된다면 그것도 바람이 개혁을 해야 될 그런 대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개혁은 계속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조금은 살펴봐야 되겠죠. 그냥 수박 더 달기보다도 좀 살펴보고 하면, 초대교회 때에 그 로마의 탄압과 핍박을 강하게 받으면서 그 순수성과 순결성을 유지했지만은, 아신 것처럼 이미 요한이 얘기했던 대로 그 당시에 이미 영주주의라고 하는 이단도 일어났었고 아르시온이라고 하는 또 이단도 일어났었고, 그래서 정말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 이 부분이 정확하게 증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이나 뭐 요한 1:3에서 그런 얘기를 했고, 또 이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이단 때문에 성경 자체 어떤 것이 정경인가, 어떤 것이 참 성경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도 대두되는 그런 시점에서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면서 성경 66권 하시는 대로 캐논, 소위 정경을 이제 확정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잘못된 그 중구난방식의 그러한 여러 가지 교리들에 대해서 그 신학적 교리를 이렇게 정립하게 되는 그런 가정 속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정부와 기독교가 이렇게 힘을 합하면서 이제 정치적인 그런 힘이 세지게 될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측면에는 그 정경을 또 선택하고 또 교리를 형성하고 질서와 체계를 잡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런 힘을 갖다 보니까 또 거기에 변질이라는 요소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한마디 말해서 교회와 제도와 사람의 논의가 점점 노화만 갔다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결국에는 성경론과도 연결이 되는 것인데 교회가 정경을 결정했기 때문에 교회의 위치가 성경보다 더 위에 있다든지 혹은 대등하다든지 그래서 교회가 또 성경을 채택하고 또 성경을 해석해 줄 때 그 성경은 성경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오류 속에 들어가지 않나 하는 것이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그 정치 권력과 합세한 그 성직자들의 그러한 혜택들이 많아지게 되고 당시 유럽에 나중에는 거의 뭐 토지의 40%가 교회에 있어 속해 있었다고 할 정도로 굉장하게 이렇게 이제 권력화되고 또 물질화되고 그런 측면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속죄행위 같은 문제 있죠. 과거에는 다 음지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양지로 나오게 될 때 과거에 그 어렵고 힘들고 피폐한 시절에 배교를 한다든지 또 중심자지 못하고 비틀거렸던 신앙인들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거를 그 속죄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다 행위의 속죄로 많이 되었죠. 그래서 뭐 성전에 엎드려서 한 달을 엎드려 있으면 된다든지 금식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속죄 행위가 인간의 어떤 행위로 되어지는 쪽으로 많이 가게 되는 현상. 단순히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는다고 할 때 과거에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과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 간에 너무 괴리가 크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그러면서 결국은 그 고해 성사라든지 또 나중에는 뭐 너무 잘하시는 연주의 부를 발매하는 데까지 가게 되고 점진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그 변질이 완전히 부패로 가고 서브몰 가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성인 숭배 같은 거 사람을 굉장히 중시하는 뭐 나중에는 뭐 성인들의 발가락, 손가락, 손톱 뭐 이런 것들까지 숭배하고 하나님 옆에서 그런 분들이 또 기도하고 도와준다면 또 확실한 속죄가 이루어지거나 어떤 봉덕이 쌓이게 될 것이다. 이제 그래서 결정적으로 하게 된 것이 마리아 숭배 사상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하체술 같은 경우도 저는 그런 쪽으로 많이 봅니다. 뭐 저는 깊이 있게 이렇게 연구를 하지 못했지만 신부가 직전을 하게 되면 실제적인 그 떡이 예수님의 살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된다고 하는 이것도 근본적으로는 그 성직자들의 권위를 높여주는 굉장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잔을 돌리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집례를 했는데 피로 변했는데 그게 흘려지게 되면 땅바닥을 핥아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신부들만 하고 평신도들에게는 떡만 입에다 넣어주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그래서 성찬정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판결을 받게 되면 이거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좋은 것이다 싶어가지고 거의 인간 신고를 받지 못한 돼지보다 못한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리는 무서운 판결이죠. 그만큼 어떤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적인 권위를 이렇게 주는 그런 쪽으로 타락해간 그런 현상이 아닌가 싶고 연옥사상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중간층을 만들어가지고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 현혹하기가 너무 쉽죠. 뭐 지옥은 그렇습니다만 그냥 신앙생활 대강대강 한 사람들 뭐 부모님이나 형제나 오늘 내가 여기서 어떤 공을 쌓고 물질을 들고 하게 되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로를 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이제 구원론에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인간이 또 해야 되는 행위 이런 것들이 같이 섞여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갈라디아서 2장에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정말 그렇게 원한 분인데도 내가 전한 복음에 대한 복음이 아니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정도로 아주 강하게 아주 그 이렇게 질책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의 결론은 뭐냐면 너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 헛되게 만드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원이 단 10% 20%라도 인간의 행위로 보완되어지고 또 그것으로 더해져야 된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줄을 끊어놓고 피를 흘리고 살을 찌신 그것이 10% 20% 헛된 것이 되기 때문에 정말 성경의 가장 깊은 근본적인 복음을 왜곡시킨 것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 구원론 또 아까 말했던 교회론과 성경론의 관계에 있어서 정경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았던 것이고 교회가 추인했을 뿐이지 결국 그게 교회가 만들었다고 해서 정했다고 해서 교회의 구원과 또 부모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변질되어가고 부패되어가고 이제 썩어져가고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이제 종교 개혁자들의 목소리들이 들리고 성경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들이 보인다. 뭐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그냥 얼핏 지나가면 이제 피터 왈도라고 하는 사람 발도라고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교황을 죄의 사람이라고 칭하고 또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으로 칭하고 정말 그리스도가 앉아있을 자리에 교황이 앉아있는 그런 모습 또 성경을 번역하고 전하는 데 헌신했던 것이고 또 결정적인 분은 잘 아시는 존 뉴턴을 부자 신앙과 구원에 관한 최고의 권위는 성경이라고 확신하고 교회 개혁운동의 확장소 파체소를 성서에서 입안하고 복음을 설계했고 또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됐죠.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법으로서 교황과 교회법학자와 교부들을 방문한 모든 권위들에게 최종 평의권을 지닙니다. 평준적인 성경을 구하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다. 뭐 잘 아시죠? 그 당시에는 뭐 성경 번역한다고 평준도전에 들려졌다고 막 화형당하고 죽임당하고 제가 알고 있는 유클리티가 됐나요? 나중에 그 죽은 다음에 다시 무덤에서 꺼내가지고 화형을 시킬 정도로 사람이 신앙 안에서도 종교 안에서도 어리석으리라 얼마나 어리석으리라 지나가는 말씀입니다만 저는 종교를 증오합니다. 저는 사실 종교계획이라고 하는 말이 별로 안 좋습니다. 뒤에 가서 얘기하면 교회 계획이라고 신앙 계획이라고 그러지 저는 종교 자체가 그냥 쓴물이랍니다. 저는 교육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는 사람을 악하게 만듭니다. 그건 모준품, 짝퉁입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복음, 신앙, 성경적 그런 말씀 이런 것들을 붙잡아야지 이 종교가 되는 것은 너무 사람을 우매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 저는 아주 굉장히 증오합니다. 좀 세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여기는 반응이 없군요. 그래도 박수까지 쳐주신 예상 그 은혜는 평생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동료들이 이렇게 인식해주면 괜히 맞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고 그렇죠. 그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 있죠. 유클리프의 선을 받아들여가지고 성경을 유일한 권위로 인정했고 교황을 비롯한 소위 성직자들 성직면회 등의 사실과를 강력히 비판했는데 제가 그렇지 않아도 올해 그 체코 프라하에서 포스트가 있어서 이제 강사로 가다가 그렇게 별로 관심 안 가던 얀 후스에 대해서 아주 굉장한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가 사역했던 베들레헴 성전도 가봤고 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종교 개혁자 중에서도 굉장히 인간적이고 상당히 그 마음이 가고 호감이 가는 분의 하나다 그런 말씀들 굉장히 많이 합니다. 체코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고요. 네. 정말 그 루터의 종교개혁 100년 전에 이런 일들을 아주 강하게 목숨을 내놓겠던 그런 분이죠.
특별히 이제 그분이 화채설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잔을 평신도들에게도 돌려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평신도들을 성찬식을 했습니다. 잔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종교 개혁의 상징이 성배입니다. 성배. 네, 그래서 그 프라하에 가면 그 성배 그림이 크게 걸려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뭐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그분 이제 후스가 구스라고 이제 영어로 보면 거위거든요. 거위가 다소 죽으면은 100명의 100조가 난다. 그래서 루터가 이어받아서 종교개혁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야누스. 뭐 마틴 루터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95개죠. 그 면죄부를 그 팔아서 그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지역으로 돌아섰을 때 밑에 내리기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거절하는 사실은 그 내용을 써가지고 95개조를 붙였었는데 그게 일주일도 안 돼서 유럽 전역에 이제 퍼졌다 그러죠. 그게 뭐냐면 부텐베르크가 인쇄기를 발명해가지고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전파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 있는데요. 로또 종교개혁의 기본 요지 세 가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첫째는 그리스도교 준비의 유일한 근거는 성경에 있는 것이지 교회의 전통적 가치는 있지 않다는 것. 둘째는 개인의 구원은 믿음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교회의 성사나 이사 같은 외적 행위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 셋째, 천주교의 사대제도에 반대하여 모든 신자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신 내용들 정리해봤고요. 장 칼뱅 뭐 기독교 강요를 전송했던 분인데 정말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이 프로테스탄트주의의 모든 내용들을 성경적으로 가장 명료하고 분명하게 정리했던 분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넘어가면서 루터와 칼뱅이 있어서 좀 다른 뭐 같지만 루터가 죄와 구원의 문제에 대한 답을 성경에 얻게 되었다고 한다면 칼뱅은 그 문제의 질문을 성경을 향해 던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성경의 가르침을 자기 질문에 한정시켰다면 칼빈은 성경이 묻고 성경이 답하게 했다고 말할 수가 있다고 또 성경 속에 깊이 들어가서 성경 자체의 질문을 통해서 성경의 진리를 캐냈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다. 그래서 500년 전에 있었던 종교주의 의미를 본다면 그것은 한마디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이었고 복음의 재발의 운동이었다. 그래서 문명의 교수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칼빈과 루터는 모두 로마 카톨릭의 오류와 미망으로 벗어나 성경의 진리로 돌이키는 신학적 회심을 경험했다. 그것은 거짓 신학으로부터 참 신학의 오류, 거짓 경건으로부터 참 경건의 오류, 거짓 교회로부터 참 교회로의 회심이었다. 그것은 거짓 텍스트로부터 참 텍스트로의 회심, 곧 성경으로의 회심이다. 그래서 다 성경 중심,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종교개혁이다.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침반을 차에다 옛날에 많이 매달고 다녔는데 차가 움직이면서 나침반이 둥지 움직이죠. 남과 북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빠르게 흘러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항상 중심 잡고 성경의 본질을 늘 묻고 또 잘못된 것은 교두고 벗어난 것은 빨리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운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도 계속 개혁에 대한 소리가 사무치게 있고 지금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선교사들도 복음을 받고서 한국교회가 대부분을 경험했고 또 성경 중심으로 다시 생각을 했는데 40년 50년 동안 급격한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를 이루며 눈부신 현대 상담을 이루는 가운데 생명, 경시, 철학의 빈곤, 생태계 파괴, 인격상실, 도덕성 등의 많은 문제를 안고 있고 교회와 주성장을 하면서 불량적인 것과 성장만을 위한 민의적 방법들의 동원을 통해서 성경 자체에서 이탈한 내용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을 많이 듭니다. 사실 저도 뭐 오랫동안 이제 책을 많이 읽으면서 또 쇼펜하우의 영세주의적인 그런 경향 속에서 세상은 살아봤자 고가 청량이 많아진다. 빨리 자살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자살도 시도해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신앙을 갖게 되고 깨달으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적극주의자로 돌아섰죠. 할 수 있다. 아이템도. 그러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또 그것이 제 인생에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만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다 기독교였는가 하는 생각을 되돌아봅니다. 한국 기독교가 이런 경제성장이라든지 이런 사회 발전에 엄청나게 많은 정신적 지원을 했죠. 그래서 사실 한국 경제가 부흥하고 하는 일들을 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 무엇을 위해서 되어야 되는가, 그것을 제대로 제시해주지 못하고 또 너무나 그렇게 압축 성장하는 데에 기여를 하다 보니까 정말 뭐로 가면 서울만 가면 되는 거야. 바르게 가야 되는데 그 바르게 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그 제대로 말씀을 전해주지 못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가 한국 경제와 사회 발전에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한 것은 뭐 이로 말할 수는 없는데 오히려 그렇게 한 것을 팽당하고 있다. 그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본질, 중요한 그 발음 이런 것들을 놓쳐버리고 똑같이 물량주의로 가고 성과주의로 가고 이런 쪽으로 너무 가지 않았나.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쳤음에도 깊은 곳에서는 그렇잖아요. 부모가 나한테 너무 잘해주고 집안이 좋아가지고 막 모든 걸 잘해주는데 부정한 가운데 막 그런 그런 축적하고 그러면은 그 혜택을 자녀가 누리면서 속으로는 부모를 멸시하고 이런 것 같은 그런 현상이 한국교회에서 벌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이런 부분들에 좀 한국교회가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기념일로서의 종교교육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도려내고 뱀을 주의하며 잘못되게 벗어나기를 인식하고 본래의 지점으로 돌아가 회복하는 진정한 교회에게 가. 그래서 샘플 레포한다. 그죠? 샘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always. 그 다음에 레포한다는 본래의 모양을 되찾다 바로 기억하다의 분사인데 안다 동사가 안에 붙여가지고 수동의미입니다. To be reformed. 계속해서 변화가 됩니다. 저도 이제 모태신앙으로 성장을 하고 중간에 뭐 낙심도 했다가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걸 겪어서 교회 속에서 살다시피 했지만은 지금 사실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계획의 대상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제 뼛속에 뼛속 깊이 이런 그 한국 교회에서 젖어들었던 그런 이 기본적인 생각들이 성경적인 개념보다는 너무 그 교회의 어떤 그런 피상적이고 그다음에 유행적이고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이런 것들이 뼛속에 있으면 돼요. 저도 솔직히 한인교회 뭐 목사님이라고 하면 뭐부터 물어보면 뭐 몇 명이나 보이세요? 이런 거 하여튼 숫자의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저 자신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또 큰 교회면 갑자기 경건해지면서 갑자기 머리가 좋아진다고 괜히 존경해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숫자가 또 작고 막 우리보다 좀 교세가 약한 것 같으면 괜히 뭐 어깨에 힘 좀 들어가면서 그냥 행동이 좀 자유로워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면서 더러운 것이 제 마음, 제 그 태도와 제 뇌에 속에 박혀 있어요. 그리고 어디 가서도 뭐 우리 교회 뭐 이분은 뭐 큰 사업을 하신 분이고 이분은 뭐 막 그런 거 가지고 거들먹으리고 하는 거를 아주 뼛속 깊이 예. 그리고 재정이 어떻고 뭐 말하지 않아도 그리고 어디 가서 뭐 그래 말레이시아에 30년 동안 못 깨고 이거 안 얘기해도 막 미친 것 같아가지고 막 어떻게 그걸 안 되나 막 이런 거지 같은 것들이 제 속에 아주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정말 벗어나지 못합니다. 참 불쌍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 자신. 네. 그래서 정말 깨어있는 그런 정말 그래서 저는 교회 예배 때도 제가 이제 한국 교회 같은 거 뭐 성가대로 빵빵한 하고 다 가운데 뭐 입장하고 그랬는데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너무나 못됐기 때문에 제가 뭐 기도를 많이 했다고 그러면 전 기도 사실 기도가 별로 나한테 필요 없어요. 난 사실 기도해봤자 별로 되는 것도 없기 때문에 기도 별로 안 해요. 그냥 미리 가요. 그래서 30분 전에 가가지고 밑에서 사람들도 놀아요. 보면 영접하고 손잡이 얘기하고 같이 커피 마시고 이런 목사도 다 있습니다. 세상에. 왜냐면 제가 그런 쓰레기도 주워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하찮은 인간이고 그들과 똑같은 인간인 것을 생각해보고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들의 아픔이 뭔가 내가 오늘 설교 준비를 아무리 많이 했어도 그들은 뭘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좀 느끼기 위해서 제가 지금은 교회 옮겨서 그렇지 옛날에는 상가에 있었거든요. 한 시간 전에 나와가지고 온 상가 쓰레기를 다 치워서 간다. 그러면서 나는 종놈이다. 이런 생각을 종놈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종놈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려고 혀를 빼고 그래서 그런 짓들을 자꾸 해보는 겁니다. 참 이게
속에 박혀있는 이것을 바꾼다는 게 너무 쉽지 않은데,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자기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한국교회의 말씀에서 벗어나 물질 만족주의, 종교의 신앙성과 교회의 사회를 경계하고 극복해야 된다. 또 종교개혁은 성직자의 성적 논란이 일상화되고 성직 명령과 면접 원가에는 도덕적 타격을 일어난다. 교황의 사생활은 물론 사제들과 공창이 있을 정도다. 한국교회 역시 불투명한 재정사용과 목회자의 성범죄 등으로 연일 사회 집단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이게 가리라고 하는 어떤 힘을 가지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꾸 이런 성범죄 같은 것도 많이 일어나고요. 물질 문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이게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말레이시아에서 참 옆에 한인교회 어떤 분은 좀 교회가 어려우니까 그 홈스테이라서 애들 데려다가 영어권이니까 여자애들이 많이 있는데, 그 어린애들을 올해는 거의 한, 제가 보니 한 10년을 매일 겁탈을 했어요. 그 걔를 데려다가 교회 혼자 끌고 들어가서 너는 내 신부다, 영적 결혼식을 했다고 하지 않나. 뭐, 한국에 갔을 때도 영안에 들어가서 계속 겁탈을 하고. 뭐, 어쩌다가 이렇게 성적 충동해서 그런 것도 안 되지만은, 정말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교민회장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거 드러나면 큰일 날 텐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저도 뭐 부족한 사람이지만, 이거는 반드시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는 드러내가지고, 뭐 제대로 처리해야 된다. 쉬쉬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사실 저도 진짜 전면에 나서실 생각도 막 불같았는데, 그래도 다쳤어요. 한국으로 가는 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팀을 타보지 않아서. 그렇지만, 정말, 너무나 눈에 보이잖아요. 그 영적인 파워라는 걸 가지고 같이 사는. 네. 이거 정말 새로운 게 아니고 우리가 끊어내야 될 그런 것들이 아니겠나. 정말 조심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주목하셔야 할 건축을 지향하고 재정 투명성 확보를 해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 이승국 목사님의 건축오시라고 교회를 안 오셨다고 하는데, 웃자고 하는 얘기도 너무 심각해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또 어디도 공수한다네. 여기도 리모델링 하고. 아무 그런데 동아리 있으면 안 돼요.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리모델링 했습니다. 이게 참, 이게 진짜 갈등이 생겨요, 갈등이. 참, 규모를 나눠받게 만들고 시설도 잘하고 그러면 너무 좋겠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진짜 면접을 파는 비슷한 일도 해야 되고 말이죠. 예배당 건물을 갖다가 교육관을 갖다가 말이지 성전이라고 하고 떡질을 가지고 성전 건축학으로 막 해가지고 막 유럽을 지워가지고 아유 그냥 정말 재정 투명성 목회자들이 조심해서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떨어질 대로 떨어져버린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때를 깎는 자기 갱신이 필요하다. 종교개혁가들의 위대한 점은 자신들의 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를 성경적으로 규명해 앞장섰죠. 성도들이 이를 신앙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길을 제시했다는 얘기. 목회자와 신앙자들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동일한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프란시스 세포 이런 얘기를 했죠. 종교개혁에 대한 기억을 상실할 정도로 엄청난 압력이 들어오고 있다. 우리는 종교개혁의 유산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상실된 진리를 회복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재건을 이렇게 했는데요. 그냥 제가 짠 것 같은 머리로 제가 그냥 스스로, 물론 어느 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깨달아서 온 겁니다. 중세 카톨릭 교회의 변증과 부패는 말씀의 본질을 떠나놓을 수 있는 교회의 타락박행을 역사 속에서 보여준 극명한 예라고 볼 수 있다.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왜 교회는 그렇게 타락할 수 밖에 없나? 저도 막 생각하면은요, 왜 주님 모시고 사는 교회가 이렇게 타락할 수 있나? 왜 이렇게 부패할 수 있나? 이렇게 질문도 하고, 그 역사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상처를 받게 되는데,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그 등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의 핵심적인 그 본질을 벗어나게 될 때는 반드시 이렇게 타락과 부패가 오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어둠이 온다고 하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역사적 실증이다라는 것을 보면서, 그런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역사에서 배우지 않는 것은 뭐죠?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역사에 대해서 배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다 보고 빈둥으로 들어가고 함정으로 들어가서 보고도 그 구덩이로 또 다음 사람이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하는 그런 룰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사를 되살려가지고 항상 타산식으로 삼고 경계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의 계획은 오직 말씀과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서 강단과 교회 체제와 모든 활동들을 규정원에서 스스로 바꾸고 고쳐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시간이 주어질 때까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토론을 하시겠지만 어쨌든 설교라든지 교회 체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교회 신앙 활동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장난하게 규정하면서 바꾸고 고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꼭 하나 좀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서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관점도 참고해야겠지만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말하는 것을 추종하면서 복음의 본질은 외면한 채 도덕적 윤리적인 기관으로만 달려가는 것은 결코 다른 교회 계획이 될 수 없다. 마이크랑 안 보죠? 저 너무 슬픈 것일 것 같아요. 정말 저의 주특기를 발휘하려고 했는데 저는 빈소리가 일어나다고 목미어 소리치는 데는 아주 일각견이 있습니다. 큰 소리를 할 수 있었는데 정말 정말 한국교회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요즘 세상의 한국교회에 대해서 자꾸 지침을 줍니다. 교회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목사는 이래야 돼. 예. 그런데 귀를 막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막혀주는 게 아니라 귀가 막혀준다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귀가 막히면요, 죽게 돼 있습니다. 성도들이 외치는 아픔들, 내 삶에서 여러 정황 속에 외치신 주의 음성을 드려야 되는데요. 그러나, 무조건 아멘하고 따라갈 것은 말씀이지, 그런 외침들이 아닙니다. 반드시 거울을 삼고 참고를 해야 되겠지만, 아니, 세상에 교회는 구제기관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 교회가 꼭 구제기관이 되어야 됩니까? 도덕 윤리만 주장한다고 해서 복음을 깡그리째 무시한 채 종교 속에 같이 내재해 있는 유산복음만 따라가지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떤 데서는 강단에 복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픔을 느낍니다. 너무 윤리적이고 너무 도덕적이고 그런 것이 무슨 기준인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 맞춰가면서 찬사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는 something difference가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의 시간은 너희가 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이 핍박받아야 된다고 하는 복음의 본질이 있는 겁니다. 소위 역설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주 정확하게 제시가 되고 교회가 바른 복음 앞에서 살아있어야지 자꾸 세상에 귀부리면서 흔들리면서 그만 추종해 나가는 것도 개혁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럴 때 한번 그래도 이 뜻을 같이 하는 분이 많이 계시군요. 저 혼자 슬퍼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과 복음 그 자체를 깊이 본질적으로 이해하면서 그걸 가지고 우리 자신을 날마다 깨우치면서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방문들이 안에서만이라도 먼저 계획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주면 교회는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늘 개혁하는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한 1년 됐나? 저희 교회 이제 수석 장로님 계신데 그분이 한국 갔다 오시더니 CD를 어렵게 구했다고 저거 들으라고 주신 거예요. 정말 최근에 나오는 찬양이 아니고 가요입니다. 노사연. 노사연 만남이 유명하죠? 근데 최근에 나온 노래 중에 달인이라는 노래를 했어요. 만약 앞뒀다 별거 없었던 것 같아요. 운명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살아보니까 꽝이고 그래서 바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노래 가사에 맨 마지막 때문에 휙이 꽂히신 것 같아요.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아멘. 멋져.
저는 이제 연세가 들어가다 보니까 참 이거 같다는 거 늙어가는 거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변질로 갈 거냐 병으로 갈 거냐 항상 선택해야 되는 거거든요. 돼야 할 거냐 진보를 해야 되는 거냐 늙어갈 거냐 썩을 거냐 발이 되어갈 거냐 입어가고 열매를 맺어갈 거냐. 네. 여러분 그 발치하다가 노래 부르는 건 역사상 처음 봤죠? 네. 정말 이번 기회에 또 좀 시간이 있는 대로 계산 없이 우리가 서로 좀 토론하고 발제 또 응답하면서 이 부분을 좀 깊게 같이 논의해 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